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의 재무 설계에 있어서 자산부채 현황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돈이 어떻게 나가느냐를 A4용지 한 장에 정리할 수 있으면 자산관리의 기본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현금 흐름표를 위해서도 우리가 A4용지 한 장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서 A4용지 한 장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리고 A4용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세로로 접으셔도 되고 가로로 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으셔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신 다음에 이 현금 흐름표의 왼쪽에 지금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모든 영역들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우리는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습니다. 이자도 소득입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세요? 네, 이자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축하고 예금하고 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자 소득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 소득입니다. 배당 소득은 뭘까요? 배당 소득은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한 것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나에게 배당을 주는 게 배당 소득이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해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원천 징수를 해서 2천만 원 이상의 내가 돈을 받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잘 절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금 받으실 텐데요. 연금 소득을 세 번째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바로 부동산 임대 소득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로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를 살아가는데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가지고 우리가 노동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5번 소득도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연장하거나 예를 들어 6번으로 창업을 해서 내가 창업, 사업소득을 얻거나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5번과 6번 소득을 조금 더 넓히시면서 은퇴 생활에 어떤 긴 소득 기간을 만드시는 게 은퇴 재무 설계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1번부터 6번까지 소득 이외에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방송하는 것도 기타 소득이고요. 또 강의하는 것도 기타 소득입니다.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인세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대용 씨, 진짜 은퇴 부자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소득원이 다양한 사람이 바로 은퇴 부자입니다. 이자 소득도 받으시고요. 배당 소득도 받으시고요. 연금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도 받으시고 근로도 연장하시고 내가 나름대로 사업도 하시고 또 강연도 하시면서 기타 소득까지 받는다면 소득원이 다양한 내가 큰 위기가 닥쳐도 나머지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은퇴 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득원을 다양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 정도 해보셨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득과 대비되는 게 바로 지출이죠. 돈이 나갑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요. 그리고 내가 배당 받기 위해서 투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 받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합니다. 인생의 큰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도 가입하고요. 그리고 내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받기 위해서 연금도 가입합니다. 이 네 가지 지출들은 아주 질적으로 좋은 지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지출이 상당히 어려운 지출들이 있습니다. 쓰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급여가 어디로 들어오나요? 급여가. 급여는 통장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로 들어오죠. 문자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띵동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급여 어떻게 나가요? 띵동 하고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이 항상 텅텅 비죠. 그게 저축하고 투자하고 보험 들고 연금 들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출 관리의 가장 기본은 바로 고정 지출이죠. 매달 일정한 날짜에 꼬박꼬박 나가는 지출인데 제가 청소년 경제 교실에서 엄청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고정 지출을 청소년, 특히 중학생들은
빼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빼도 박도 못하고 매달 나가는 돈이 바로 고정지출이다. 아, 이건 중학생이나 우리나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줄이기가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바로 변동지출입니다. 돈을 썼는데 계속 기억나. 내가 어디 가서 술값 냈는데 계속 기억이 난다. 변동지출입니다. 내가 옷을 샀는데 산 옷이 계속 생각나. 왜? 못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걸려져 있다면 변동지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로 충분히 지출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지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잡지출입니다. 돈을 쓰긴 썼는데 기억이 안 나는 지출들이 있어요. 어마무시한 지출들인데 제가 지금부터 잡지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6개월치 주력 신용카드를 명세서 컬러 프린터 하지 마시고 흑백 프린터를 해가지고 6개월치 명세서를 책상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형광펜 두 개를 준비해서요. 첫 번째 형광펜으로 고정 지출, 매달 빼박 나가는 모든 지출들을 쭉 나열해서 형광펜을 긋습니다. 그러면 탄성이 나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참 많이 쓰고 사네 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형광펜을 준비해서 두 번째 형광펜, 색깔이 달라야 되겠죠? 예, 두 번째 형광펜으로는 돈을 썼는데 기억이 나는 지출에 쭉 형광펜을 긋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이고 아이고보다 조금 더 큰 아이가 아이고가 나옵니다. 와 맞아, 내가 이거 썼는데 너무 아까워. 와 내가 이거 쓰지 말았을 돈인데 이걸 내가 썼네 이러면서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함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두 번째 형광펜까지 그으면 그 다음에는 정말 놀라운 탄성이 나오는데요. 어머어머 내가 카드를 잃어버렸었나? 왜 형광펜이 지나가지 않은 자리가 있지? 아 그게 바로 내가 돈을 분명히 쓴 건데 쓴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잡지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출들을 제가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과 은퇴 재무설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 평균 15%의 금액이 새어나간다는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당장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지금 당장 해보시고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년에 15%짜리 확정금리 상품이 있다. 아마 줄 서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15%짜리 잡지출을 잡는다. 그것만큼 확실한 은퇴 재무설계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보시고 A4 용지와 6개월치 신용카드 우리 명세서를 가지고 잡지출 잡으면서 은퇴를 설렘으로 은퇴 재무설계를 멋지게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